인터넷 비교 원 할 땐 정영석의 비교 원. 그리고 오른쪽 앞돌리기, 왼쪽 뒤돌리기 혹은 노란 공을 비껴치기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다른 선수들이 새로운 해법을 들고 나왔어요. 위쪽 장쿠션을 맞추면서 투뱅크를 겨냥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총 다섯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이람 선수가 뱅킹에서 이겼습니다. 자, 1호 7의 초구 공략할 텐데요. 현재 가장 성공률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빨간 공 오른쪽 뒤돌리기인데요. 이게 좀 배팅이 필요해요. 아, 빨간 공 오른쪽 뒤돌리기 보는데요. 차이람 선수가 또 워낙에 스트로크 좋은 선수다 보니까 과감하게 오른쪽으로 선택을 하고 약간 충격량이 모자라죠. 네, 돌려내지를 못했어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LPBA 선수들에서 오른쪽 뒤돌리기를 약간 조금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두껍게 치면서 두껍게 치면 일단 내공이 밀리기가 좋은 네, 상태가 되어 그렇죠. 있거든요. 그 네. 상황에서 밀리지 않고 첫 번째 투샷까지 분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배팅,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김보라 선수 흰볼 뒤돌리기로 직접 겨냥. 자, 파이브 쿠션으로 겨냥을 좋은데요. 네, 성공. 다소 좋지 않은 자세일 수도 확실하게 충격을 만들어서 길게 뽑아냈습니다. 네. 이제 김보라 선수는 운동을 상당히 많이 하는 선수 중에 한 선수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제 보기에는 좀 호리호리하고 힘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근력도 좋고 배팅도 좋은 선수입니다. 자, 첫 이닝 먼저 득점에 성공했어요. 기회를 잡아야죠. 이제 객관적으로는 전력상 살짝 밀리기 때문에 처음 기회가 왔을 때 확실히 잡아내야 됩니다. 당점을 낮춰서 키스. 근데 뭘 달아나지 못해서 오히려 기회가 됐는데요. 저 네. 이건 행운이 따랐습니다. 키스가 안 났으면 빠졌을 것 같아요. 네. 보시죠. 지금 이목적구 흰볼의 위치가 코너에서 지금 단쿠션 조금 살짝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마 빠졌을 것 같은데요. 네. 살짝 미안한 모습 보이네요. 아이고. 인사를 했어요. 자, 빗겨서 들어가고요. 빨간 공의 위치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짧게 그렇습니다. 빠지기가 좋아요. 자, 이거 질로. 이것도 해냅니다. 좋아요. 박빙이었는데 3연속 득점.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 김보라 선수가 뱅킹에서 져서 이제 차유람 선수가 초구 공략을 했는데 첫 이닝 받아서 득점 행진, 행운까지 따라오면서 이런 것들은 차유람 선수를 조금 불안케 만들 텐데 여러 가지로 흐름이 좋네요. 네, 불안한 요소고 김보라 선수한테는 절호의 기회죠. 자, 빨간 공, 하얀 공 왼쪽을 누리는 세워 들어가기, 세워치기를 겨냥하죠. 네. 살짝 키스 걸릴 수 있어요. 좋고요. 네, 이건 좀 길었네요. 아깝습니다. 자, 3대 0을 앞서갑니다. 일단 좋은 출발을 했어요. 3점은 충분히 좋은 출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선수는 첫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김보라 선수는 2020-21 시즌 원년 다음 시즌부터 이제 출전을 했는데요. 지금 매년 기량이 조금 조금씩 향상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돌리기 들어가고요. 앞돌리기 짧게. 요거는 불안하죠. 앞두리기 길게 겨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앞두리기 길게 겨냥을 했지만 앞공에 충격이 조금 더 발생을 하면서 내공이 살짝 감겨 들어오는 모양으로 짧게 빠지고 말았죠. 자, 김보라 선수 다시 한번 기회를 받았습니다. 무난하게 옆돌리기를 겨냥을 할 수 있고요. 자, 빨간 공 오른쪽 옆돌리기. 섬세하게 컨트롤해야 돼요. 아차 들어가면은 길게 빠질 수 있어요. 자, 옆돌리기. 놓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여자 선수들의 경기에서 이제 기본 배치에서 좀 승부가 갈리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맞죠? 이런 옆돌리기 배치 득점 성공하면 한 점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 점으로 끝나지 않기도 하고요. 기본공이지만 살짝 함정이 있는 공들 그런 공들을 해결함으로써 경기의 승패를 가져갈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옆돌리기 시도. 지금도 살짝 짧게 빠질 수 있는 모양. 네. 오, 잘 뽑아왔어요. 지금 차유람 선수의 기세가 좋고 전체적인 에버리지도 차유람 선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적 전력에서는 차유람 선수가 앞서고 있다고 좀 더 앞서고 봐야겠죠. 있다. 그런데 당구 경기가 사실 그날의 컨디션이라든가 이제 그날의 배치, 운 여러 가지 요소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렇죠. 그 에버리지가 지금 아직은 0점대의 선수들이잖아요. 네. 이 경기에서는 누가 이길지 쉽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짧은 각 출발에 뱅크샷 기회까지 일목적구 위치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맞으면 더 어렵죠. 네. 아, 초반에 완전히 분위기를 압도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쉽네요. 다시 치라고 하면 득점하겠죠, 당연히. 아, 무조건이죠. 아, 지금 어금니로 꽉 깨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네. 지금 집중을 상당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살짝 길게. 김보라 선수는 지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 짧은 그 출발에서 뭔가 조금 조정을 했는데 이게 좀 미스가 난 건가요? 지금 테이블 상태가 라스트 세 번째 쿠션에서 회전이 살짝 받는 모양이 있거든요. 아, 네. 그거를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 좋은데요. 네. 아, 훌륭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공까지 표정의 변화가 없는데요. 네, 잘 쳐냈어요. 일단 포켓볼을 베이스로 한 선수들의 장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임팩트보다는 스트로크, 팔로우의 양으로 밀고 끌고를 정말 잘하거든요. 아, 원백크 넣어치기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자, 아, 이것도 잘 꺾었죠. 이목적구 위치가 워낙 빅볼 형태로 서 있습니다. 초반 김보라 선수가 이제 5점 기록하면서 확 달아나는 모습이었는데 차유람 선수가 또 금방 따라붙습니다. 역시 세계적인 경험이 많아서일까요? 전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 치고 나서 끝까지 자세를 유지하는 모습도 좋고요. 설계를 하는 모습도 좋고요. 네. 장으로 보는 건가요? 단장 장으로 이어지는 빗겨치기. 아, 너무 얕게 맞았네요. 그러네요. 두께 미스가 나왔네요. 아주 더 쉬운데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놓쳐버리는 거 사실 글쎄요. 제대로 이제 공략을 하면서 놓치는 것과는 또 느낌이 다르죠. 다르죠. 다행히도 다음 공이 쉽게 남겨지진 않았어요. 네. 어우,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공을 남겨놨는데요. 자, 거리가 뭔데? 지금은 자, 당점을 내리고 들어가는 모양이 자, 걸어치기로 들어가나요? 아, 리버스 형태로 자, 코너를 타지를 못했네요. 아, 지금 이렇게 봤다면 수준이 상당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 원뱅크 걸어서 가는 것도 한번 시도해볼 만했어요. 워낙에 공 배치가 어려웠었기 때문에 한번 승부를 보는 것도 좋아 보였습니다. 자, 비껴치기 장단 단장 단으로 가는 단으로. 네, 단장 단으로 가는 비껴치기 형태가 무난하게 서 있고요. 자신 있으면 노란 공 컨트롤도 같이 해주면 좋아요. 네, 괜찮죠? 자, 노란 공을 조금 약했네. 초반에 김보라 선수가 점수를 확 좀 벌리면서 달아나는 듯 보였습니다만 침착하게 따라붙고 있는 차유람 선수입니다. 지금처럼 앞 공이 단 쿠션에서 횡단을 하는 경우에는 한쪽 코너로 가져가는 모양으로 치는 게 좀 좋기는 해요. 안 그러면 공이 가운데 설 가능성이 크거든요. 뒤돌리기 대회전 직접 하나요? 빨간볼 뒤돌리기 대회전. 좋아요. 좋습니다. 자, 5대5 동점이 됐습니다. 지금 이 공이 뒤돌리기 대회전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내 공이 짧게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공이거든요. 네. 그러지 않고 이렇게 길게 맞을 수 있다는 것은 내 큐의 하대의 무게를 확실하게 내 공에 실어줬다는 의미도 됩니다. 역시 스트로크가 좋아요. 자, 또
노란 공 오른쪽 얇게 커트로 옆돌리기를 겨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하단력을 살짝 커트를 줘야 됩니다. 네. 커트가 부족하면 길 수 있어요. 퍼쿠션으로 갑니다. 아, 자, 5대5 동점. 제가 이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속도를 지배하는 자가 당구를 지배한다 이런 말을 네. 가끔씩 하거든요. 지금 당점과 두께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공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속도의 변화로 내 공을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짧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속도가 조금 모자라서 길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당구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죠. 네. 이게 그건 참 이 정량화하기도 어렵고 선수들마다 그렇죠. 다 다르잖아요. 네, 결국에는 당구는 감싸움이어서 아, 그거 어렵습니다. 네. 자, 놓쳤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당구는 감이야. 감각이 그렇죠. 중요해. 뭐 시스템 뭐 이런 거 해봐도 그렇죠. 결국은 감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데 이유가 있군요. 그렇죠. 뭐 50백에 30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실력이 다른 이유는 어느 세기로 치느냐. 그거는 그렇죠. 이제 그거는 결국에는 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가르쳐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 차이런 선수 좋은 공 받았어요. 자, 옆돌리기. 자, 빨간 공 왼쪽 옆돌리기로 들어가고요. 자, 조금 욕심을 내본다면은 컨트롤해서 포지션도 함께 봐야 되겠죠. 자. 오, 자, 욕심을 내기보다는 한 점을 완벽하게 치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 역전입니다. 6대 5로 앞서 나가는 차유람. 오, 이게 공이 예쁘게 성공인가요? 지금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맞아서 올라가면서 두 공이 같이 가는데요. 네. 예쁘게 섰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어떤 선택을 할지도 궁금한데요. 자, 지금 칠 수 있는 공은 다양하게 있어요. 지금 투뱅크를 겨냥을 하고 있죠.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앞공 노란 공 이후에 내 공이 한 번 더 꺾이는 모양을 형성시켜 줘야 됩니다. 이거 들어가면 결정적이 완벽합니다. 될 텐데. 아, 8대 5가 됐습니다. 뱅크샷 성공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또 차유람 쪽으로 넘어갔네요. 두 선수가 지금 1점이 넘는 에버리지 기록하면서 굉장히 수준 높은 1세트. 네, 에버리지가 상당히 높은 1세트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공을 받아갖고 에버리지가 높은 게 아니라 네. 지금 다양한 공들을 구사하면서 좋은 에버리지를 갖고 있거든요. 아, 이거 한번 눈여겨볼 만합니다. 자, 빨간 공 두껍게 해서 키스를 빼내고 들어가는 뒤돌리기를 칠 것 같은데요. 아, 대회전 들어가네요. 대회전 저 틈이 자, 자리로 가. 네. 오, 완벽합니다. 저는 차유람 선수가 자리로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네, 득점이 됐습니다. 네. 치자마자 저 틈이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네. 지금 두께나 여러 가지 설정이 저 공간까지 설계를 하고 들어가긴 좀 어려웠었거든요. 자, 9대 5. 두 점 남은 차유람. 아, 이제 5이닝인데요. 벌써 9점을 쳤습니다. 네. 옆돌리기 길게 가는 모양. 무난할 것으로 보이고요. 좀 두껍게 빨간 공을 왕복시키고 내 공이 지나가야 되겠죠. 아, 자리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살짝 길었네요. 아, 저렇게 살짝 길었는데 이미 치자마자 들어가는 모습. 아, 지금 감각이 상당히 고조에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차유람 선수가 1, 2이닝 공타로 시작을 해서 3, 4, 5이닝, 3이닝 동안 9점을 쳤단 말이에요. 김보라 선수가 좀 쫓기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빨간 볼 뒤돌리기. 길게 빠지기 쉬운 공이에요. 자, 두껍게 좀 살짝 밀고 들어갔는데요. 아, 뒤에서 받아 나오는 저 충돌. 저 충돌을 빼기 위해서 조금 더 얇게 겨냥을 하기에는 내 공이 길게 빠질 것 같고. 네. 여기서 각도를 맞추면 이 충돌이 걸리고 조금은 복잡한 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초반 3이닝 5득점 기록하면서 초반 2이닝 첫 두 이닝에 이제 5점을 기록했는데 이후에 3이닝 공타 두 선수가 완전 달라졌어요. 네. 그 5점 이후에 차유람 선수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으면은 김보라 네. 선수가 계속 뛰쳐나갈 수가 있었는데 차유람 선수가 이렇게 차분히 한 점 한 점 맞춰 나가면서 네. 아, 반대로 김보라 선수가 답답한 상황이 됐죠. 그렇습니다. 차유람이 공타 칠 때는 김보라가 득점을 했고 김보라가 쉴 때는 지금 차유람이 연속 득점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차유람이 득점을 하니까 김보라가 쉬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차이런 선수가 잠깐 쉴 때도 김보라 선수가 쳐야 되겠는데요. 네. 세트 포인트. 아 근데 벌써 세트 포인트네요. 다행히 공은 좀 어려웠습니다. 네. 김보라 입장에서는 다행이죠. 한 번 더 기회가 올지. 자, 직접 보는 거죠. 자, 그렇죠. 지금 직접 보기 위해서는 빨간 공을 아주 두껍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노란 공과의 충돌. 아 지금 그게 고민이 되죠. 노란 공과의 충돌을 빼기 위해서 빨간 공의 두께를 약 60%만 맞추면서 내 공을 짧게 만든다. 과연 이것을 해낼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생각은 맞추고 자세를 취했어요. 아, 직접 아, 그렇죠. 해결하지 못합니다. 네. 그 키스가 너무나 불안했었죠. 네. 지금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두께, 약 60%를 맞췄어야 되는데 그 두께에서 10% 모자란 50%의 두께가 맞으면서 내공이 조금 길게 빠졌네요. 자, 김보라 선수는 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발걸음도 너무 빠른데요. 아, 좀 차분히 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뭔가 약간 좀 쫓기는 듯한 느낌? 그렇죠. 네, 그런 느낌 좀 들고 있습니다. 빨간 볼 되돌리기. 5 쿠션. 아 이거는 네, 설계를 지금 직접 봤던 거죠? 분위기는 직접 봤지만 빠져도 길게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간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지금 이 공은 빠지면 뒤로는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고개 끄덕이죠. 아 뒤로 없구나라고 본인도 이제 인지를 한 것 같아요. 원뱅크 넣어치기를 보고 있는데요. 아, 자세가 너무 불편한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평범하게 집어넣어서 들어가는 원뱅크 넣어치기를 하면 자세가 불편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당점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죠. 이러면 타점이 달라질 수 그렇죠. 그쵸. 차라리 타임아웃 부르고 좀 익스텐션 장착하더라도 조금 신중하게 가져갔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 맞습니다. 아 그럴 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자 김보라 선수. 자 멀리 있는 자 흰볼 뒤돌리기. 자 일단은 킷을 한 번은 제거를 해야 되고요. 네. 정확히 맞추기 타이밍. 좀 어렵고 자 가는 모양에서 끄도름으로 네. 득점을 아 아깝네요. 지금 딱 이렇게 빠지는 공 배율로 서 있었거든요. 네. 확실하게 정하고 짧게 쳤어야 됩니다. 일단 키스 빼는 데만 중점을 뒀었죠. 당점이든 뭐 두께든 조금 그쵸.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자, 놓치고 말았던 김보라 선수. 자, 길게 세우기를 보는 것 같은데요. 자, 노란 아, 볼의 오른쪽 세우치기. 자, 이 타이밍 빠졌습니다. 어, 마무리 쉽지 않은 공, 이 난이도 높은 공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네, 자 11-5로 자 1세트를 따내는 차유람. 초반 흐름을 완전히 내줬다가 이걸 뒤집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멘탈적으로는 차유람 선수가 이제 김보라 선수에게 굉장히 좀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차유람 선수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대로 반격을 당하자 김보라 선수는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초반 2이닝 동안 5점 기록했던 김보라 선수는 오히려 이후에 다 공타이닝으로 어깨가 완전히 식어버린 가운데 2세트 초구를 쳐야 되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어요. 네, 에소의 바자르 하노이 오픈 LPBA 선수들의 대결 잠시 후에 2세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리의 아이콘 서경석입니다. 다른 업체 모델 계약 끝났나? 새로운 변화, 도전하는 서경석.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깊은 뜻이? 이리야! 혹시 인터넷은 몇 년이나 쓰셨나요? 올해로 20년 됐습니다. 개시는 없다! 한우물만 판다! 의리! 우리가 무슨 회사인지 알고 오신 건가요? 당연하죠! 비교 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원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차경석의 비교 원.
자, 차유람 선수와 김보라 선수의 대결. 이제 2세트 경기입니다. 김보라 선수가 초구 공략하겠습니다. 자, 1호 7회 초구 배치. 자, 쉽게 볼 수 없는 공을 네. 선택을 했습니다. 자, 가운데 5번의 공을 선택을 해서 빗겨치기로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자, 오, 좋아요. 좋습니다. 참 이 배치의 선택지가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선수들마다 다양한 선택을 합니다. 김보라 선수가 해결해냈어요. 참 이 빗겨치기를 선택을 한다는 거 아주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키스도 완벽하게 빼내고 내 공을 속도 있게 맞춰내는 아주 자신감 있는 스트로크. 그렇습니다. 좋았습니다. 원에 스트로 들어갈 때 그 자신감이 써있죠. 그렇죠. 자신감으로 들어가야 되는 공이었습니다. 근데 다음 배치는 편하게 열린 느낌은 아닌데요. 자, 뒤돌리기 대회전으로 들어가고 있죠. 아, 네. 키스가 나네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좀 깔끔하게 빼냈어야 되는데 또 그쵸. 쉽지가 않군요. 일단은 내 공과 앞공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었기 때문에 두께를 맞추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 두께를 맞추면서 대회전으로 배팅까지 실어야 한다. 그 부담감 때문에 두께가 약간 틀렸죠. 자, 차유람 선수. 빨간불 이목적구가 화면 상단 오른쪽 그 장쿠션의 첫 번째 포인트에 딱 붙어있는데요. 자, 옆돌리기. 일단은 이름이 있는 공이지만 두 번째 공이 붙어있다는 거. 네. 요게 그 이제 부분만 해결을 하면 되겠죠. 아, 조금 짧아 보이는데요. 그러네요. 아마 의도한 바는 조금 더 탄력있게 쳐서 코너까지 내공을 끌고 가는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길게 맞추려고 했는데 약간 충격량이 모자라면서 짧게 빠지고 말았죠. 자, 김보라 선수 어려운 공 받았어요. 자, 이 공은 조금 무리한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네. 생각이 살짝 드는데요. 앞공을 걸어쳐서 짧게 만든다. 그거밖에 없었을까요? 그래도 자신감 있게 선택을 하는 모습들은 뭐 보기 좋았어요. 아, 그렇죠. 일단 없는 공은 아니었어요. 네. 다소 이제 확률이 조금 부족했었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오차가 좀 큰 바람에 아, 다른 거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렇죠. 자, 옆돌리기를 다시 한번 시도하게 되고요. 네, 여전히 빨간 공은 붙어 있습니다. 이런 배치가 이제 약간 하트를 그리면서 만들어지는 배치인데 이게 이제 키스가 또 많이 나는 배치예요. 아, 다시 한번 짧게 빠지는데요. 네, 비슷한 패턴으로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봤던 것 같아요. 네, 아까랑 조금 다르게. 네, 한 번은 길게 보고 한 번은 직접 봤는데 둘 다 같은 코스로 가고야 말았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 하트로 가는 공, 저 하트 키스가 하트 충돌이 아, 진짜 사람 사랑스럽게 만들거든요. 아, 그래요? 기울기가 있는데 이거를 자 어떤 공을 선택을 할까요? 지금 그러게요. 지금 이목적구 빨간불을 이목적구로 선택을 했잖아요. 아, 아주 와. 현명한 판단. 네. 좋은 선택. 좋은 나이스. 선택이었습니다. 잘 풀어냈어요, 김보라. 혹시나 붙어 있는 공인데 옆돌리기를 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런 우려는 버리고 완벽하게 해결을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선택하는 아주 멋진 해법을 보여줬어. 10점 만점에 10점. 네. 아, 이것도 빨간 공 빗겨치기를 보는데요. 이것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하얀 공 옆돌리기를 치지 않고 빨간 공 빗겨치기를 친다. 좋아요. 아, 키스도 두껍게 잘 뺐는데요. 괜찮나요? 아,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 하지만 훌륭한 선택이었다. 네. 라고 생각됩니다. 2대 0으로 앞서가는 김보라 선수. 아까 1세트 초반 기세가 좋았는데 차유람의 이제 파산 공세에 밀리면서 세트를 내줬던 김보라 선수. 오, 3뱅크 샷. 꼼꼼하게 됐어요. 네, 짧은 거 출발해 3뱅크. 노란 공이 노란 맞아도 들어가기가 쉽진 않거든요, 사실. 그렇죠. 잘 맞아야 들어가는데. 정말 잘 맞아야 들어가는 공인데 네. 다른 공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그 잘 맞는 공을 선택을 하는 게 더 확률이 높아 보이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또 들어갈 때는 저런 게 이제 확률에 따라서 들어갈 때 보면은 기가 막히게 들어가거든요. 기가 막히게 들어가죠. 박수가 절로 나오는 공이니 저 선택 잘했습니다. 자,
오쿠라 선수에게 배치가 좀 까다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좋은 공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아, 지금 장장단 보나요? 자, 리버스로 장장단을 보고 있고요. 오! 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김보라 선수는 운동을 많이 하는 선수라고 네. 말씀드렸었죠. 야, 이 정도의 배팅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쳐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좋은 스트로크로 좀 여자 선수들이 사실 이런 배치에서 좀 사실 쉽지 않아요. 애를 먹잖아요. 근데 보기에는 아주 편해 보였어요.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공도 배팅에 들어가는 공도 편하게 네. 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요소죠. 그렇습니다. 굉장한 또 장점을 가지고 있군요. 점을 낮춰서 들어서 뒤돌리 가나요? 이것도 쉽지 않은데요. 5 쿠션으로 아, 됐어요. 오, 득점됐습니다. 오우, 대단한 김보라. 아, 스트로크가 아주 좋은데요. 네. 기량이 나날로 발전을 하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올라왔을 줄은 미처 몰랐네요. 자, 김보라 선수를 볼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많아질 것 같아요. 4대 0으로 앞서고. 자, 살짝 마이너스로 서 있는 내공이 옆돌리기. 네. 자, 두 번째 쿠션에서 많이 쓰러져서 짧게 빠질 수 있어요. 자, 이게 넘어가지 않게 득점 정확하게 맞춰냅니다. 아, 이게 조금 예민할 수 있는 그런 배치에서 또 이거 스트로크 남자 선수 같은 그런 스트로크가 나와야 되는 배치에서 김보라 선수가 해결사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세트를 내주긴 했습니다만 이번 세트에서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런 걸 또 보여주네요. 네, 지금 64강에서 김진아 선수, 32강에서 용현지 선수, 16강에서 네. 김정미 선수를 이기고 올라왔거든요. 다 쉽지 않은 상대들이었어요. 네, 다 강자를 이긴 것이 실력임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돌리기 짧게 네, 잘 이 정도 컨트롤해야 되죠. 거리에서의 두께감이 조금 긴가요? 괜찮아 보이죠?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보라 선수. 지금 이번 이닝의 그 점수 이제 한 점 한 점이 그 비슷한 패턴이 아니에요. 다 다른 어떤 해법들을 보여준 거잖아요. 첫 번째 난공을 받아서 리버스로 해결을 하면서 지금까지 만들어냈다는 거. 네. 너무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대회에 이제 8강까지 올라온 게 그냥 단순히 운이 따라서 올라온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도 자, 뒤돌리기 꺾어서 아, 좀 더 꺾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회전이 살아도 어렵죠. 6대 0으로 앞서갑니다. 1세트 때에는 5대 0으로 앞서가면서 초반 기선 제압했던 김보라인데 이번에는 한 점 더 얹었어요. 5대 0으로 기선 제압은 안 되겠다는 걸 아는 거죠. 네. 자, 차유람의 반격이 또 기대가 되는데요. 차유람 선수 1세트 때는 확실히 좀 베테랑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 세트도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쉬운 배치를 주진 않았죠. 자, 앞돌리기 아, 대회전. 대회전. 자, 키스가 와. 키스가 도와주나요? 오! 행운이 아, 너무 아깝게 빠지네요. 네, 따르진 않았습니다. 이거 앉아 있던 김보라 선수가 깜짝 놀랄 뻔했어요. 아마 일어서다가 다시 앉은 모양입니다. 네. 자, 이 앞돌리기 대회전이 선택하기 쉽지가 않아요. 저 키스를 빼는 게 무척 어렵죠. 그렇죠. 앞공의 두께를 상당히 두껍게 치면서 내공의 대회전을 만들어야 된다. 그 부담감 때문에 결국 얇게 맞고 키스가 나고 말았습니다. 자, 더블 쿠션인가요? 자, 힘있게 쳐서 장장단으로 볼 수도 있고요. 장장단. 아, 이것도 완벽하게 맞춰내네요. 그렇습니다. 아, 김보라 선수 지금 뭔가 이렇게 확률이 뭐 80-90% 배치만 계속 맞춰내는 게 아니라 함정이 있는 배치에서도 아주 잘 풀어내고 있어요. 지금 이름 있는 종목별로 다 맞추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구에는 이런 해법들이 있다. 이런 배치에서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걸 김보라 선수가 마치 선생님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난공을 받았습니다. 네. 자, 어려운 거. 이거는 당점은 네, 다시 한번 리버스를 들어가는 것 네. 같은데요. 키스 타이밍 조심해야 자, 되고요. 이 타이밍 네 이번에는 득점하지 못했어요.
7-0으로 앞서가는 김보라 선수. 앞선 세트는 정말 김보라가 득점하는 이닝엔 차유람이 쉬고 차유람이 득점할 땐 김보라가 쉬는 그런 패턴이 반복됐는데 네, 지금도 그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2이닝 때 김보라가 쉴 때 차유람도 쉬었어요. 같이 한번 쉬었습니다. 자, 이 공을 맞춰낸다면 아직은 승부 행방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멀리 있는 볼. 아, 당점을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좀. 자, 붙어있는 빨간 공을 끌고 나오겠다는 와, 어우 성공. 완벽하게 쳐냈습니다. 네. 자, 저렇게 멀리 있는 공 앞돌리기를 칠 때는 두께를 예민하게 치기는 좀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두께가 다소 틀리더라도 내 공의 진로를 맞춰내기 위해서 당점을 내려서 끌고 나오는 모양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네. 이거를 자, 앉아서까지 두께를 세심하게 쟀는데요. 앞돌리기 대회전인가요? 자, 앞돌리기 대회전이 들어가고요. 빨간 공 키스가 살짝 거슬렸던 모양이에요. 요 타이밍 잘 뺐는데. 와, 좋네요. 아, 두께 정확하게 해결해냈습니다. 연속 득점 기록하는 차유람. 아, 바로 다음 공 설계를 하는데요. 두 선수의 첫 맞대결인데 아, 차유람 선수가 올 시즌 그 지난 시즌 후반기에 이제 다시 투어 복귀를 해서 두 개 대회 출전했는데 잘했고요. 올 시즌 또, 또 좋은 플레이를 펼치면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자, 옆돌리기 조금 불안하게 날아가요. 네, 좀 짧은가요? 지금 공은 뭐 두께나 당점의 미스가 있었다기보다는 처음에 네. 말씀드렸던 속도의 문제에서 요거는 조금 빨랐어요. 그렇습니다. 이 전에 짧 길게 빠졌던 공은 조금 느렸던 거고 이거는 조금 빨랐기 때문에 원쿠션에서 내 공이 약간 반발력으로 뱉어내는 모양 때문에 짧게 빠졌죠. 조금만 부드러웠으면 무난하게 득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결승으로 가는 길목에서 항상 김가영 선수에게 덜미를 잡혔었던 차유람 선수인데 만약에 준결승 진출하게 되면 김가영 백민주의 승자가 또 만나게 됩니다. 오, 김보라. 자, 이번 세트는 1세트와는 또 기세가 사뭇 다릅니다. 저희가 이제 말하는 가장 황금 두께라는 말하는 두께가 있는데 바로 요 두께거든요. 네. 지금 3분의 1 정도의 두께. 먼 거리에서 완벽하게 맞추면서 득점했습니다. 8-2로 앞서 나가는 김보라. 자, 이거를 옆돌리기 키스가 불편하죠. 옆돌리기는 그렇죠. 두께를 쓰기가 지금 얇게 써선 안 되는 그렇죠. 옆돌리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타임아웃을 부른 것 같아요. 네. 옆돌리기를 치자니 키스를 빼면서 득점이 조금은 불편하고 3뱅크를 치자니 빨간 공에 맞은 다음에 하얀 공이 맞는 두께를 설정을 하기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1, 2목 접구가 서 있는 저 모양 자체가 그렇죠. 살짝 사선으로 서 있으면서 네. 조금 불편해요. 아, 그래서 이제 3뱅크를 결국에는 포기하고 옆돌리기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얇게 치면서 또 빨간 공을 장쿠션 코너 쪽으로 보내야 돼요. 네, 그럼 당점을 또 잘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오, 완벽하게 보냈습니다. 아, 그러면서 아... 득점까지 가기에는 하단력이 조금은 모자랐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하단 당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두께였잖아요. 그렇죠. 불안한가요? 표정에서는 김보라 선수가 조금 앞 여유 있게 앞서고 있는 것 같은데 1세트 때 사실 그렇게 한번 뒤집혔기 때문에 그렇죠. 좀 불안해 보이는 것 같기도 것 같아요. 네. 지금 공은 꼭 맞추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의 이제 끝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차유람이 한 점 혹은 두 점, 삼 점까지만 붙인다면은 또 한 번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네. 아, 짧게 빠지네요.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아, 이거는 맞을 것도 같았었는데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쉽지 않은 공을 또 남겨놓고 내려갔어요. 네. 아, 원뱅크 걸어치기를 보는데요. 이거 걸리면 자, 일단은 걸려도 득점되기가 쉽진 않아요.
야. 네. 어렵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런 거 시도했다가 이제 잘못하면 완벽히 열어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배치는 어떻습니까? 다행히 완벽하게 열리지는 않았어요. 네. 노란 공이 조금만 더 굴러갔으면은 무난한 옆돌리기를 그렇죠. 남겨주면서 한번 또 장타를 맞을 수도 있었는데 조금은 어려운 모양을 남겨두면서 차이런스는 살짝 고민을 하고 있죠. 이거를 잔장단 보는 건가요? 비껴치기 보는 건가요? 비껴치기를 당점을 내려서 꺾어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뒤쪽으로 꺾어가죠. 키스 타이밍 빼지를 못했네요. 지금 원쿠션 지점까지는 정확하게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키스까지 빼기에는 조금은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자 김보라 선수 지금 앞돌리기 대회전이 먼저 눈에 들어온 건가요? 그렇죠. 앞돌리기 대회전을 칠 것 같고요. 자 이때 빨간 공의 진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빨간 공이 잘못하면 그렇죠. 단장으로 이어지면서 따라올 네. 수 있거든요. 자 요거를 확실하게 뺐고 확실하게 뺐고요. 짧게 득점 성공합니다. 아우 깔끔하네요. 9대1로 앞서 나가는 김보라. 대회전을 치기 위해서 빨간 공을 다소 얇게 컨트롤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지금처럼 약간은 두께를 주면서 컨트롤해서 키스를 완벽하게 제어를 해야죠. 뱅크샷을 보네요. 네. 자, 투뱅크 걸어서 얇게 걸어서 들어가는 모양을 보고 있고요. 부드럽게 들어가야 됩니다. 아, 강하면 안 돼요. 네. 아, 강하면 안 돼요. 강하면은 절대로 아마 원뱅크를 겨냥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같은 속도였다면 원뱅크를 겨냥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김보라 선수가 9대 2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긴 했는데요. 아직도 안정감은 없어 보여요. 불안하죠. 지금 차이런 선수가 상대적으로 훨씬 아직도 차분하거든요. 그렇죠. 1세트를 가져간 상황이고 지금 2세트 점수차가 좀 벌어져 있습니다만 굉장히 차분한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플레이는 굉장히 감각적이죠. 오. 지금 경기 운영과 같이 들어간 플레이로 보여요. 네. 지금 맞지 않았어도 디펜스가 될 수밖에 없는 두께를 설정을 해놨고요.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회전을 많이 주면서 내 각도를 만들어내고 득점까지 이어섰습니다. 큐볼에 저 실어주는 스트로크의 색 이런 거 보면 전혀 긴장한 듯한 느낌이 아니죠. 전혀 들지 않습니다. 자, 대회전 시도하는 건가요? 앞돌리기 대회전을 시도할 수 있어요. 자, 옆돌리기도 가능하고요.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옆돌리기 갑니다. 옆돌리기 키스를 빼야 되는 거고요. 이목적 그 위치는 이렇게 들어가면 빠질 틈이 얼마 빠지나요? 어우 없네요. 네. 참 3쿠션 경기는 신기한 게 정말 공 하나밖에 빠지지 않을 것 같은 공간으로 상당히 잘 빠지거든요. 그렇죠. 설마 빠지겠어 하는데 그렇죠. 딱 그 외길로 가서 빠지는 경우도 종종 나옵니다. 정말 눈물 납니다. 네. 자, 요거는 앞돌리기 짧게 겨냥을 하고 있죠. 자, 노란 공 오른쪽을 겨냥을 하면서 앞돌리기 짧게. 자, 각도 자체는 만드는 건 크게 어렵진 않아요. 빨간 공을 앞 공을 확실하게 지나가게 놓고 오우. 성공. 네. 얇았어요. 그렇습니다. 얇으려면 확실히 얇게 해서 내공을 끌고 나갔어야 되고요. 두꺼우려면 조금 더 두껍게 겨냥을 하면서 앞공을 미리 보내놓고 지나갔어야 되는데 달고 갔죠? 불안했죠. 여기서 이제 키스 안 나는 게 천만다행이었네요. 이것도 심상치 않게 따라붙는데요. 그렇죠. 바로 이 상황이 걱정이 돼서 네. 김보라 선수가 계속 지금 안전부조 조금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공을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옆돌리기를 치기에는 두 번째 공이 너무나 반대쪽 코너 쪽으로 멀리 가 있고 빨간 공을 선택을 하자니 마땅히 칠 게 별로 없고 지금 노란 볼 쪽 가서 저 틈을 한번 확인을 네 뭘 선택을 하는 거죠?
자, 빨간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을 하면 뒤돌리기 치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어렵긴 하죠. 네. 그래서 그거는 선택을 못 하고요. 아마 빨간 공 오른쪽을 노려서 지금 앞돌리기 짧게를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키스 빠져주고요. 와. 잘 쳤는데 득점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좀 까다로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래도 오랜 시간 끝에 가장 네. 좋은 해결 방법을 들고 나와서 선보였습니다. 충분히 잘 치고 내려갔어요. 김보라 선수가 이제 좀 한두 이닝 안에 끝내야 됩니다. 여기서 그렇죠. 이제 좀 더 차유람 선수에게 기회를 열어주면 초반에 이 9대 2 상황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거거든요. 자, 뒤돌리기. 자, 얇은 쪽에서 확실하게 탄력 줘야 돼요. 좀 탄력이 부족한데요. 일단 코너는 돌았는데 힘이 괜찮나요? 됐어요. 오. 네. 충분했군요. 세트 포인트입니다. 김보라. 자, 뒤돌리기 대회전 아주 잘 쳐내면서 사실은 내공이 먼저 나오는 게 조금 더 유리했었거든요. 네. 내공이 좀 두께가 두껍게 맞으면서 늦게 나오는 바람에 힘이 모자랄 뻔했어요. 자, 하지만 그렇게 맞으면서 인사하죠. 인사를 했네요. 네, 네. 네. 아마 먼저 나오려고 했었습니다. 자, 옆돌리기 배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회. 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공이에요. 마무리 칩니다. 칩니다. 네. 자, 11대 5로 2세트를 가져가는 김보라 선수. 김보라 선수도 오늘 경기력이 괜찮습니다. 차유람 선수가 1세트처럼 역전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김보라 선수가 이번에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옆돌리기도 그렇게 편안하진 않았었는데 네. 자신 있게 쳐내면서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차유람 선수와 김보라 선수의 8강전 경기. 이렇게 되면 세트 스코어 1대 1로 아주 팽팽하게 진행이 됩니다. 점수도 지금 서로 한 번씩 뒤바꿨네요. 잠시 후에 3세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비교와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고민은 그만. 비교와 지금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은 때는 없었다. 여기 영석의 인터넷 비교는 있습니다. 유신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설치 당일 지급됩니다. 인터넷 비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인터넷 비교원. 예. 차유람 선수와 김보라 선수의 8강전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트스코어 1대1이 됐습니다. 김보라 선수도 이제 오늘 경기력이 괜찮습니다. 1세트는 차유람 선수가 대역전을 만들어내면서 분위기를 가져갔는데 2세트 때는 초반에 김보라 선수가 좀 6점을 기록하면서 6대0으로 앞서갔고 이제 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웰컴 톱 랭킹 1위가 김가영 선수예요. 지금 김가영 선수도 최근에 이 LPBA 투어에서는 가장 강한 선수인데 이번 대회 심상치 않습니다. 김세현 선수가 현재 제비스코 LPBA 상금 랭킹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자, 3세트 경기는 차유람 선수가 초고 공략합니다. 초고를 반드시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1세트와 2세트에서 두 번 다 5대 0, 6대 0으로 끌려가면서 경기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당점을 내리고 빨간 공 오른쪽을 쳐서 뒤돌리기 길게 진행을 합니다. 자, 이번엔 돌려냈는데요. 자, 성공. 지금 빨간 공 오른쪽 뒤돌리기를 무리하지 않게 칠 수 있는 LPBA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자, 그 중에 한 명이 차유람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이 초구 득점을 하지 못하면 이 초구 플레이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뭐 서브는 종목에서 서브 실수하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초구에서 적어도 3점 정도로만 네. 출발을 한다면 그 세트가 훨씬 더 무난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조금 짧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큐볼 출발이 이제 코너 출발이라서 차유람 선수가 자신감을 가지고 또 공략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3세트에는 공이 바뀌어서 나오잖아요. 네네. 자, 공이 바뀌어서 나가면 초반에 지금 3뱅크를 치기보다는 아마 노란 공을 선택을 해서 더블 쿠션을 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네. 자, 그리고 배치를 받았어요. 김보라 선수. 네, 좋은 공 주고 내려갔네요. 자, 김보라 선수는 이 기회 놓치 조금 얇은데요. 이거 좀 불안합니다. 자. 이건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앞공을 충분히 두껍게 치면서도 득점 라인을 만들 수 있었는데 뭐가 불안했던 걸까요? 그러게요. 자, 득점해야 하는 배치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김보라. 자, 이렇게 득점을 해야 하는 배치를 너무나 좀 크게 틀리게 되면 상대방에게 쉬운 공을 주기 쉽거든요. 자, 투뱅크 시도하나요? 그렇죠. 이거 2점짜리 들어가면은 단번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공이에요. 자, 무난하게 회전을 주지 않고 자, 일자로 보내는 스트로크만 가지고 있으면 네. 득점을 하죠. 성공. 김보라 선수 입장에서는 옆돌리기 놓치고 2점짜리를 내준 셈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3점을 손해를 봤죠. 네. 이번에. 큐 끝에 틀어짐이 없습니다. 자, 스트레이트로 큐를 진행을 하는 데에서는 또 포켓볼 출신 선수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자, 득점되고 난 이후에 공은 조금 예쁘게 맞지 않았네요. 자, 큐를 살짝 드는 게 좋아요. 네. 앞쪽으로 갔다가 끌고 내려오는 옆돌리기. 이게 돌 수 있나요? 돌았습니다. 조금 더 들었어야 되는데요. 아깝네요. 네. 큐를 조금 더 들어서 내공이 원쿠션까지 들어가는 진행하는 동안에 내공이 살짝 휘어들어가서 변화가 되는 모양. 그 모양을 조금 더 만들었었어야죠. 그렇습니다. 자, 3세트 초반은 또 차유람 선수가 3점 기록하면서 앞서가고 있어요. 지금 공 모양에서는 빨간 공 왼쪽을 쳐서 장장 단장으로 이어지는 더블이 있는데요. 네네.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공입니다. 선택지를 바꿨네요. 뒤돌리기 대회전으로 갔어요. 이거 시간에 쫓겼어요. 그렇군요. 사실은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장장 단장으로 치는 것이 더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조금 여의치 않아서 네. 급하게 자세를 바꾸고 선택을 바꾸면서 시간에 쫓겨 설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회전을 치고 말았습니다. 수비가 됐습니까? 자, 수비는 됐죠. 지금 마땅히 칠 건 없는데 네. 자, 빨간 공 왼쪽을 노려서 앞돌리기 대회전을 보고 있어요. 두께 자신감 있는 차유람 선수인데 이번엔 두께 실수가 나왔네요. 방금 전 같은 공에서 두께가 좀 어렵거든요. 네. 두께가 약 한 24분의 1 정도? 4분의 1 이하를 맞춰야 되는데 또 너무 얇으면 득점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그 두께에서 내공의 무게감으로 대회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려웠습니다. 빨간 공 왼쪽을 노려서 빗겨치기 길게 들어가겠죠. 자, 살짝 키스를 빼내고요. 짧을 수 있어요. 자, 괜찮죠? 네. 잘 쳤습니다. 지금 같은 배치는 말씀하신 것처럼 함정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또 득점 확률이 있는 배치이기도 하죠. 그렇죠. 회전을 조금 주고 두껍게 내공을 살짝 꺾어놓기만 한다면은 무난하게 네. 득점을 할 수 있는 공이었죠. 아, 조금 예쁘게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일자로 쓰면서 대전 치기도 어려운 모양이 섰네요. 자, 장장장으로 이어지는 횡단을 볼 것 같은데요. 느려요. 네. 쿠션의 반발력을 좀 이용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쵸? 거죠. 두께도 얇아야 되지만 뭐 가까이 있으니까 두께에서는 큰 문제가 될 요소는 아니었었고요. 조금 더 빠르게 쳐서 쿠션의 반발력으로 만들어내는 횡단. 네. 약간 힘이 부족했습니다. 차유람 선수 미목적구는 아래쪽 코너에서 살짝 장쿠션에 붙어있고 노란 공 앞돌리기를 보는데요. 조금은 얇은 두께에서 공을 살짝 끌어야죠. 조금 예민하게 느껴지는 배치인데 네. 득점하지 못하는 차유람. 충분히 잘 쳤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아, 또 마땅히 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양 선수 모두 공을 쉽게 받고 있지 못하면서 장기전으로 갈 기미가 보이는데요. 자, 저 지금 빨간 공을 아, 걸어서 네, 짧게 본 거죠. 오, 자 이거 됐어요. 들어갑니다. 아우, 잘 쳤는데요. 아우, 김보라 선수가 어려운 배치를 잘 풀어내는군요. 네. 원뱅크 걸어서 짧게 만드는 공의 연습이 확실하게 되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조금 전 1세트에서도 그 공을 선택을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런 연습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자 이런 배치를 또 풀어내면 당구가 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자 빨간 공 빗겨치기. 아 키스 났는데요. 살짝 키스 났는데요. 아하, 어려운 거 풀어내고 이번엔 또 키스가 났습니다. 방금 전 원뱅크 걸어치기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훨씬 더 쉬운 공에 포함이 그렇죠. 되는 공이었었는데 아 역전을 할 수 있었는데 아쉬운데요. 어려운 거 풀어내고 그 다음 배치를 또 연결해 나가고 이렇게 되면 김보라 선수가 더 무서워질 텐데 아쉽습니다. 자 지금 빨간 공을 밀어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조금 짧을 수 있어요. 아, 요거는 조금 선택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두께만으로 가기에는 내공의 진행이 좀 나오기가 어려웠어요. 네. 빨간 공을 조금 더 두껍게 치면서 밀어서 들어갔어야죠. 지금 두께로 갈 수 있는 최대한 잘 뽑았음에도 들어가지 않아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들이 조금 까다로운 함정을 가지고 서 있네요. 어, 요거를 자 뒤돌리기를 짧게 볼 것 같은데요. 자 하얀 공이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또 내공의 진로 안에 서 있죠. 저렇게. 자, 어우 잘 뺐어요. 괜찮아요. 짧게 보면 좋습니다. 올라오면서 득점 성공. 아 완벽하게 키스를 제거했는데요. 네. 자 이런 거 득점하고 이제 다음에 연결이 좀 돼야 되는데 자 그다음 배치가 야, 이건 괜찮나요? 뭐. 괜찮지는 않나요? 아 지금 이렇게 공을 잘 쳤는데 다음 네. 공이 이렇게 괜찮지 않게 서면 아니, 아 흔들릴 수 있는데요. 아니, 어려운 걸 또 잘 풀어내니까. 아 그렇죠. 네, 요거는 비켜치기 대회전인가요? 자 뒤돌리기 대회전. 아, 뒤돌리기 대회전. 당첨. 자, 낮춰서 뒤돌리기 대회전. 아 이거 좀. 자 힘이 되나요? 어우 충분히 힘이 아 됐지만. 아. 자, 이 부분에서 차이런 선수하고 네.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지금도 내공이 약간 힘으로 해서 대회전이 돌아갔어요. 그러면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내공이 짧아진 네.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미세하게 짧아서 득점이 안 됐습니다. 네. 확실하게 큐의 무게를 사용하는 스트로크로 하면 공이 좀 뻗어서 다닐 수가 있거든요. 아, 그거는 조금 연습을 하고 나오면 조금 더 향상된 실력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자, 노란 볼의 왼쪽 옆돌리기. 마이너스로 서 있는 옆돌리기 가장 어려운 옆돌리 중에 하나. 자, 이거 풀어내죠. 오, 아, 짧게 빠지죠. 이게 이런 기울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너스로 배치되어 있는 이런 옆돌리기에서 종종 나올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죠. 제가 저 공이 저렇게 짧게 빠질까봐 조금만 더 두껍게 쓴다거나 당점을 네. 내리면은 또 그냥 길게 빠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옆돌리기. 자, 두께 설정과 당점 설정만 잘 해준다면 키스도 무난하게 빠지면서 득점할 수 있는 공이에요. 아, 두께 좋고요. 네. 아, 이거 넘어가죠. 아, 두께는 좋았는데 당점 설정에 있어서 회전이 조금 더 들어갔네요. 뭐 키스를 빼려면 지금 두께밖에 칠 수 없으니까요. 저 두께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회전 팁을 조금 뺐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에는 뭐 더하기를 해서 5를 만드는 건데 네. 두께가 3이면 회전은 2를 쓰는 거고 그렇죠. 뭐 두께가 2면 회전은 3을 쓰고 치면 되는 거였죠. 그렇게 계산해도 가끔은 이 그렇죠. 그리고 속도도 맞아야죠. 자, 앞돌리기 대회전. 조금 길게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맞으면 상으로 네, 올라오면서 올라오면서 마지막 아주 좋은 공이 쓰는데요. 아.
자이럼 선수 이번 세트는 공 타이밍이 좀 연속으로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점수 차는 또 크지가 않습니다. 김보라 선수가 좀 앞서가는 것 같은데 실제 점수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아, 너무나 아까운데요. 양 선수가 공을 조금 조금씩 까다롭게 받으면서 약간 장기 레이스를 펼쳐질 양상이 보였었거든요. 네. 5위는 연속 공타 기록하고 있는 차유람 초반 출발이 좋았었는데. 자, 또 원뱅크 걸어치기. 자, 회전을 빼고 들어갔어요. 네. 첫 틈으로 빠지네요. 그렇습니다. 무심합니다. 회전을 좀 더 뺐어야죠. 자, 회전을 조금 더 빼고 길게 가도 되잖아요. 길게 가서 돌아오는 모양으로도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있었기 때문에 짧게 빠지는 것보다는 회전을 안 주거나 조금 마이너스를 주더라도 길게 보내는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차염 선수도 조금 다급해 보이는데요. 약간 상기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공타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네, 공타 이닝이 좀 길게 이어지고 있어서 이런 네. 것들이 차이럼 선수를 좀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뒤돌리기. 아, 짧으네요. 약간 약간씩 빠지네요. 네. 공공에서는 뭐 어떤 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만큼 잘 쳤는데 아 그냥 단순히 공이 조금 어려워서 좀 운 나쁘게 빠졌다라고 말씀드리겠네요. 6이닝 연속 공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이닝 연속 공타네요. 이 정도면 누구라도 흔들릴 수 있죠. 김보라 선수도 이제 3이닝 연속 공타가 이어지고 있는데 상대인 차유람은 더합니다. 이렇게 한번 늪에 빠지면은 좀 네.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자, 지금 앞돌리기 짧게. 아까도 이제 이런 배치에서 잘 풀어냈었는데 아하 키스가 났어요. 그리고 자, 차연수 입장에서는 배치 하나 왔나요? 행운이죠. 지금 네. 자기가 6이닝 공타를 하고 있음에도 상대가 1점밖에 도망가지 못했다. 그렇죠. 이거는 반드시 한 점만 치면 바로 동점이라는 거는 뭐 크게 흔들릴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앞돌리기 대회전이 왔는데요. 자, 앞돌리기 대회전을 보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하려고 투뱅크? 찍은 것 같은데요.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네요. 자, 지금 공타 이닝이 이어지니까 한번 흐름을 끊어보려는 것 같아요. 자, 노란 공 되돌아오기도 있고요. 앞돌리기도 있고요. 아, 지금 왼손잡이여서 지금 자세가 안 나오는 모양인데요. 아, 그러네요. 네, 지금 오른손잡이라면 아, 그래서 투뱅크로 보는 투뱅크로 건가요? 가네요. 네. 아, 이게 또 얇게 걸리면서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지금 타임아웃까지 써가면서 정성을 들였는데 아쉽네요. 그래도 저는 오른손이어도 앞돌리기 대회전을 치는 게 어땠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네. 제안해봅니다. 사실 그게 이제 확률은 가장 높지 않았을까요? 확률은 가장 높고요. 지금 오른손을 차이런 선수가 못 치질 않거든요. 네. 투뱅크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아, 다시 한번 앞돌리기 짧게 보네요. 대잡인가요? 자, 이번에는 괜찮죠? 아, 이번에는 해결을 해냅니다. 냈습니다. 네. 자, 이런 배치를 잘 풀어내는 김보라 선수. 아, 잘 쳤어요? 네. 앞돌리기 아주 멀리 있는 공 두께 컨트롤 잘 해야 되고요. 껴놨습니다. 아, 두꺼운데요. 저 요게 교차가 됐고요. 득점됐습니다. 행운이죠. 네, 연속 득점. 자, 지금 약 40% 이하를 노렸는데 60%가 맞으면서 한 반 정도가 맞았네요. 네, 반 정도가 맞으면서 키스가 날 뻔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좀 약간 두껍게 맞으면서 좀 변화도 좀 있었지 않았어요? 그쵸? 신기하게도 당구는 40%가 맞고 내공의 진행과 60%에 맞고 내공의 진행이 거의 비슷해요. 네. 변화가 있었지만 자, 키스가 빠지면서 또 운이 따랐고요. 이거를 우와 김보라 이거는 결정타인데요. 야, 지금 플러스 모양으로 진행되는 이 뱅크샷. 네. 아, 지금 위치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8-3.
회전을 충분히 많이 주면서 꺾어내서 네. 맞췄네요. 자, 저 끝에서 이제 3팀 맥시멈 잉글리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그것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우, 큐를 또 많이 들었어요. 자, 뒤돌리기 직접 보겠다는 건가요? 대회전을 어우 직접 보내요. 아, 와, 훌륭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9대 3이 됐습니다. 두 점 남은 김보라. 4대 3 점수차가 좀 팽팽한 상황. 차유람 선수의 부진이 조금 길어지는 상황에서 김보라 선수가 거의 이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 늪에서 한번 어려운 공을 해결을 하면서 5득점까지. 네. 아, 좋아요. 이렇게 이번 세트 가져가면 세트 스코어 2대 1로 오히려 김보라 선수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는데요. 자, 잠장단. 자, 약간 리버스 형태로 가는데요. 오우. 아, 득점 됐죠? 네. 심판이 가까운 곳에서 아주 정확하게 맞춰냈습니다. 세트 포인트입니다, 김보라. 네. 자, 앞공이 붙어 있으면서 네. 옆돌리기가 다소 까다롭게 보이긴 하는데요. 자,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회전을 많이 주고. 그렇죠. 조금은 얇은 두께로 네. 불려놓으면 무난하게 갈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자, 무난하게. 아,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자, 붙어있는 공 컨트롤에서 두께가 조금만 두껍게 맞으면 둘러붙는 관성 현상이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그것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조금은 얇게 맞추고 말았네요. 자, 두께감이 좋은 차이람 선수 빨간 공 앞돌리기 대회전을 겨냥하는 게 지금은 좋아 보여요. 자, 스트로크가 조금 깔끔하지 못하면 무조건 짧아집니다. 오, 스트로크가 깔끔하지 못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이런 기울기에서 아주 깔끔하게 그렇죠, 맞춰냈던 차유람 선수. 기울기가 좀 다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 아주 앞공에 충격 없이 부드럽게 지나가면서 원쿠션에서 투쿠션으로 길게 아주 예쁘게 뽑아냈습니다. 지금 이게 불안해서 당점을 내리고 치는 선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짧아질까봐. 그게 걱정되니까. 네. 근데 차유람 선수는 상단으로도 상단 회전을 주고도 그거를 가볍게 뽑아내네요. 그렇습니다. 두께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로 유리한 게 많죠. 아, 자, 옆돌리기. 이것도 직접. 자, 부드럽게 들어가야 돼요. 자, 이목 접근 위치는 괜찮아요. 좋아요. 성공. 설마 이거를 차유람 선수가 또 모르죠. 당구 모르죠, 경기는. 모르죠. 큐를 들고 있는 선수가 가장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언제든지 11점까지도 칠 수 네.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이길지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저는 빨간 공 3단을 선택 추천을 하는데요. 아, 3단 선택했죠. 자, 횡단 샷. 자, 빠르고 깔끔하게. 자, 내려가나요? 아, 오, 좀 느린데요. 이건 어렵네요. 자, 3단을 칠 때 큐를 밀어서 쳐야 되는 3단이 있고요. 횡단이 있고요. 그리고 깔끔하게 쇼트로 쳐서 내려야 되는 횡단이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깔끔하게 쳐야 내려가기가 유리하거든요. 근데 큐가 다소 깊게 들어가면서 내 공이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자, 옆돌리기 배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회. 자, 김보라. 포인트. 조금 짧은 것 같은데요. 짧아요. 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요. 예, 끝낼 수 있을 때 끝내야 돼요. 그래야 아, 이제 강자 반열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이게 당구 경기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회에서 한두 이닝 놓쳐서 상황이 꼬이는 경우를 저희들이 무수히 보잖아요. 그럼요. 한 점 물론 어렵죠. 네. 그리고 세트 포인트 역전이 되는 세트다?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내야 여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거든요. 올 시즌 차유람 선수는 하이런 10점이 이제 베스트 하이런이에요. 아, 하이런 10점. 나머지 6점은 언제든지 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빨간 볼 뒤돌리기. 자, 아, 걸리네요. 타이밍에 키스가 나는군요. 조금 충격이 약했어요. 네. 자, 앞공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면서 키스를 완벽하게 배제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충격이 약하면서 아, 공이 조금 달리고 말았네요.
시즌 에버리지가 0.842, 22위권에 있는 차유람 선수. 자, 김보라 선수 한 점 남았습니다. 이번 세트 가져가면 아주 유리해지고 심리적으로도 좀 우위를 보일 수 있는데요. 하나 남았을 때 쉬운 공을 몇 번 놓쳤지만 또 의외로 어려운 공을 쳐서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어려운 공을 또 잘 치는. 자, 그럴 수 김보라 있겠죠. 선수. 쿠션으로 가네요. 네. 김보라 선수도 이제 올 시즌 시즌 에버리지가 0.702, 이제 54위권이고요. 하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는 또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투뱅크 보고 있죠. 이 투뱅크가 맞고 한 번만 더 득점 3점을 친다면 이 세트 또 모릅니다. 자, 투뱅크 크게 어려워 보이진 않고요. 안쪽 공간으로만 들어가면 득점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갔죠? 네, 됐어요. 자, 지금 투뱅크는 다음 공도 좋게 쓸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10대 7. 자, 다시 한번 원뱅크 너치가 나왔어요. 네, 넉 점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투뱅크에서는 차유람 선수가 100%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죠. 네. 자, 노잉글리시로 들어가는 투뱅크. 마스터한 차유람 선수. 자, 원뱅크 넣어치기를 보고 있는데 일단 이적구의 위치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자, 확실하게 꺾어서 직접 혹은 짧게 빠지면 끄도름 현상으로 맞추는 그런 원뱅크 넣어치기를 해야 되겠죠. 아, 너무 의식했나요? 아, 힘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힘 있나요? 넉 점 남았는데 이 차유람 선수는 글쎄요. 지금 이번 세트는 좀 폭발력 있는 득점은 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자, 김보라 선수 마무리 질 수 있는 기회. 와, 마무리 짓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배치는 지금 좀 까다롭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한두 이닝 더 끌고 가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지금 장단장으로 이어지는 대회전을 보고 있는 건가요? 아, 지금 배팅으로는 조금 힘이 모자라 보이는데요. 자, 여기 아. 지금 10대 3에서 아, 3이닝 연속 지금 마무리지 못하고 있고 그 사이에 차유람 선수가 넉 점을 추가했습니다. 어려운데요. 어렵습니다. 네. 자, 차론스 뱅크샷을 노리고 있죠. 뱅크샷을 노려서 노란 공 투뱅크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투뱅크가 확실하게 득점되려면 회선을 많이 주고 들어가야 돼. 아, 시간이 모자라요. 네. 네. 타임 파울에 걸릴 수 있어서 지금 설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샷이 나갔습니다. 좀 자신 있게 나갔더라면 또 결과가 모를 뻔했는데. 아, 그러면서 공을 열어주고 말았네요. 자, 김보라 선수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끝내야죠. 자, 흰볼 뒤돌리기. 지금 이거는 마무리 지어야죠. 그렇죠. 뛰고 있는 심장 자 가다듬고 마무리해야죠. 어우, 오주 불안했습니다. 자,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됐습니다. 자, 김보라 선수 11대 7로 3세트를 따내면서 세트 스코어 2대 1이 됐습니다. 기본 배치가 하나 이제 만들어지면서 김보라 선수가 더 이상 이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세트는 적어도 김보라 선수가 경기를 주도했고 차유람의 추격을 허락하긴 했지만 역전을 허락하진 않았네요. 마지막 공도 살짝은 잘못 맞았지만 네. 그래도 깨끗하게 해결이 되면서 세트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마지막 점수 놓고 김보라 선수가 조금은 긴장하는 느낌이 있어요. 네네. 자, 1세트는 차유람, 2, 3세트는 김보라 선수가 내리 가져가면서 자,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잠시 후에 4세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차경석의 비교 원! 자, 지금도 비껴치기를 겨냥을 하고 있죠. 충분히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자, 자신 있음이 포인트고요. 아, 조금 아, 약하게 넘어갑니다. 나갔는데요. 네. 2세트 때는 스트로크가 아주 자신감이 넘쳤는데요. 네.
그때의 스트로크보다는 지금 훨씬 약했죠. 네. 자신감이 없는 걸까요? 아, 그렇습니다. 긴장을 해서 그럴까요? 긴장한 것 같아요. 긴장 안 할 수는 없을 텐데 사실 이 당구 경기가 실력 가운데 하나, 저 이 심장의 크기, 멘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제 실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테크닉만 말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요. 네. 자, 노란 볼 얇게 뒤돌리기. 어, 넘어가는데요. 넘어갔습니다. 지금 공도 당점도 좋았고 두께도 좋았어요. 네. 지금 공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큐의 무게가 실리면서 앞공을 뚫고 지나가서 길게 빠진 거거든요. 김보라 선수는 큐의 무게를 실는 방법을, 그리고 차이람 선수는 큐의 무게를 실지 않고 진행하는 걸 연습을 하면 조금 더 좋은 기량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뒤돌리기 들어가죠. 키스 타이밍 한번 있어요. 확실하게 두께를 제어해야 됩니다. 짧죠? 아, 짧게 빠지네요. 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같은 공에서 한 선수는 조금 짧게 가고 한 선수는 조금 더 길게 가는 모양이 있네요. 차이랑과 김보라의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트스코어 2대1로 앞서가는 김보라. 차이람 선수의 큐볼이 흰볼인데요. 일단 옆돌리기가 먼저 눈에 들어오죠. 저 약간 꺾어 들어가는 옆돌리기인데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을 거예요. 물론 어려운 공이긴 하지만 맞는다면 다음 공도 보장이 될 수 있는 좋은 공이죠. 네, 득점됐습니다. 득점이 됐고, 자, 다음 배치가 자 일단 먼저 옆돌리기 득점하고 이제 배치가 참 편안하게 열리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빗겨치기 칠만한 공에 섰어요. 네. 조금 전 옆돌리 같은 경우에서도 이적구가 살살 맞는 스트로크로 선택을 하면 좋은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확실하게 한 점 한 점 치는 게 중요하니까 훨씬 더 시원하게 들어갔었죠. 자, 노란 볼 빗겨치기. 그렇죠. 설마 틈으로 빠지진 않겠죠. 그렇죠. 네, 득점됐습니다. 연속 득점 기록하는 차유람. 이래서 초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강조해도 모자라지가 않은 거예요. 네. 충분히 칠 수 있는 초구를 못 치면서 공을 내어줬는데 이렇게 해서 장타를 맞는다? 그러면은 아, 김보라 선수 쉽지 않죠. 차라면서 이대로 끝날 것 같지 않거든요. 자, 이목적구 노란볼 위치가 자, 나쁘지 않죠. 키스만 뺀다면 요거는 전 잘못 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거 옆돌리기 대회전을 치는 것이 아니고 두껍게 쳐서 앞돌리기 대회전으로 갔으면 확실하게 키스도 빼고 다음 공까지 만들 수 있는 공이었는데 아, 이거 아쉬워요. 김보라 선수의 큐볼이 노란 볼인데요. 이 배치는 어떻습니까? 뒤돌리기를 보고 있죠. 길게 빠지기 아주 좋은 모양인데 어떻게 제어를 할지 제어를 할지 못했네요. 네. 지금 이렇게 무난하게 들어가면 길게 갈 수밖에 없어요. 조금 더 구격하게 뭐 보기에는 좋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힘차게 치면 득점하기에 훨씬 더 유리하죠. 자, 그러면서 또 공을 남겨준 것 같은데요. 2대0으로 차유람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오우. 네. 자, 3대0이 됐습니다. 차유람. 아, 저는 조금 더 얇게 컨트롤하면서 직접 혹은 5 쿠션으로 볼 줄 알았는데 두껍게 네. 키스를 아 인사를 하네요. 네, 이렇게 본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비슷한 공 모양을 선택을 했고요. 자, 노란 공 두껍게 치면서 내 공을 길게 포쿠션까지 끌고 들어가는 모양을 치겠죠. 조금 성공했어요. 네. 짧은 공도 했어요. 쿠션으로. 연속 득점 이어가고 있는 차유람 선수.
잘 꺾어놨죠. 쿠션으로 득점 성공하면서 이번 세트는 이제 초반에 차유람 선수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4-0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뒤돌리기도 또 끌어야 되는 부담감이 있긴 하지만 7만 항공이죠. 이제 하단을 워낙에 잘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잘 꺾어 놓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5 쿠션으로. 아, 좀 긴 것 같은데요. 놓쳤네요. 네. 네, 차유람 선수 지금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복귀 후 최고 성적에 도전하고 있는데, 자, 김보라 선수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지금 김보라 선수도 자기 돌리기 대회전 최고의 성적에 도전을 하고 있죠. 자, 이거 좀 짧은가요? 아, 김보라 선수가 초구 놓치고 난 이후에 지금 4이닝 연속 공타 기록하면서 초반에 흐름을 좀처럼 가져가지 못하는데요. 네. 초구를 놓치면서 그렇지 않게 네.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차이런 선수가 받아서 현재 지금 4점으로 리드를 하고 있잖아요. 아, 지금 불안할 겁니다. 자, 빨간 볼 뒤돌리기. 자, 무난한 공으로 보이죠. 빨간 공을 가볍게 옆으로 갖다 놓고요. 괜찮죠? 좋아요. 네, 성공. 5-0이 됐습니다. 차유람. 두껍게 이제 빨간 볼을 밀어냈고 지금 빨간 볼이 돌아서 이제 반대쪽 코너로 갔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뭐 코너에 입사하지는 못했는데요. 자, 옆돌리기 대전을 보는데요. 확실하게 코너웍을 이용해서 길게 가야 됩니다. 힘차게 쳐야겠죠. 와, 조금 짧을 수 있어요. 짧은가요? 아, 됐습니다. 6-0을 앞서갑니다. 차유람 세트 초반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자, 속도 있게 들어가면서 1-2에서 바깥으로 많이 튕겨져 나가는 모양으로 만드는 옆돌리기 대회전 잘 쳤습니다. 빨간 볼 비껴치기. 비껴치기로 해서 저 뒤쪽에 작은 공간으로 집어넣으려고 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도 득점 성공합니다. 아, 점수가 많이 벌어지는데요. 자, 7-0이 됐습니다. 이번 세트 차유람 선수가 굉장히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5세트 경기입니다. 마지막 세트는 이제 9점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세트스코 1-2로 뒤져 있는 차유람. 빨간 공 장장 단으로 이어지는 더블을 보고 있는데요. 빨간 공 키스를 제어를 해야 되겠죠. 이번에도 좋은데. 아, 이번에 놓쳤네요. 톤으로 들어가네요. 완벽한 두께를 설계했는데 조금은 모자랐습니다. 7-0으로 차유람 선수 앞서갑니다. 자, 김보라 선수는 지금 뭐 7-0, 뭐 11점 경기이기 때문에 뭐 이번 이닝에서 뭔가 또 이제 분위기를 바꿔 놓으면 또 기회는 있어요. 그렇죠. 혹시 세트를 바뀐다 하더라도 그냥 허무하게 뺏기면 안 돼요. 그렇죠. 반드시 장렬하게 치고 빠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짧게 공략하는 해법이 상당히 좋았던 김보라 선수인데, 자, 이번에도 진로 괜찮죠? 좋습니다. 성공. 좋습니다. 좀 더 몰아쳐야 되는, 자, 김보라 선수인데 일단 맞수거리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또 김보라 선수도 몰아치기 능력도 훌륭한 선수이기 때문에 아직은 네. 모르죠. 자, 너무 살살 맞으면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적기는 한데요. 자, 이번에도 단장장으로. 이거는 애매하게 가는데. 아, 지금 사실 기술이 들어갔어요. 평범한 두께로 들어가면은 짧을 네. 수밖에 없는 각도였었거든요. 하단을 줘서 두 번째 쿠션에서 길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아, 생각보다 너무 스트로크 좋게 들어가면서 길게 빠졌네요.
살짝 미소를 띠면서 긴장감은 좀 풀려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럼 좋죠. 노란 볼 뒤돌리기. 아, 왼손잡이라 이쪽이 유리하네요. 아, 조금 돌렸는데요. 짧은가요? 아우. 자,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3이닝에 이제 7점을 기록하면서 자, 이람 선수가 분위기를 완전히 좀 바꿔놓는 것 같더니 자, 이번 이닝은 공타가 나왔습니다. 아, 바로 저 뒤쪽에 공간이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직접 맞추려고 살짝 끌어온다는 게 생각보다 조금 더 끌리면서 짧게 빠졌습니다. 자, 멀리 있는 빨간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한 김보라. 자, 간결하게 쳐놔야 돼요. 조금 불편한 동작들이 있으면 공이 찌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아, 짧게 오죠. 네. 지금 두께가 얇은 것도 중요한데요. 그 같은 두께를 맞았을 때 내 공이 조금 더 샤프하게 다니는 모양이었으면 조금 둔탁하게 나갔어요. 그러네요. 짧게 들어오면서 투쿠션이 되고 말았어요. 당점을 낮춰서 다시 한번 뒤돌리기. 끌어서 가는 모양이죠. 요거 확실하게 회전이 먹어주고요. 네, 성공. 자, 이번 세트는 뭐 차이람 선수가 분위기를 확실하게 주도하고 있습니다. 키스를 잘 뺐네요. 네. 다시 한번 당점을 살짝 내리고 들어가는 뒤돌리기 한번 더 들어가죠. 이거는 조금 더 얇게 컨트롤해야 돼요. 자, 포쿠션으로 득점 성공. 네, 뒤돌리기 배치가 연속으로 만들어지면서 자, 9-1 두 점 남았습니다. 차유람. 지금은 조금 더 얇은 득에서 키스를 아웃시키고 네. 첫 번째에서는 조금 더 두껍게 치면서 충돌을 배제하고 다양한 공으로 다양하게 키스를 빼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고 있는 PBA 투어 첫 이 해외 대회인데 이 대회에서 이제 과연 또 이제 누가 우승을 차지하게 될지 4강 진출 외나무 다리에서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자, 이거 세트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성공되면은 세트를 가져가게 되는 차유람. 자, 지금 시스템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뒤쪽 하대가 바라보는 위치를 계속 재고 있어요. 자, 하지만 너무 쿠션에 가깝게 있기도 하고요. 걸려야 되는 거죠? 네. 네, 지금 3 쿠션으로 맞고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일단 네. 쿠션이 가까이 있잖아요. 두 번째 쿠션도 가까이 있고 두 번째 쿠션에서 회전이 먹을 시간을 줬어야 되는데 조금 빠르게 들어가면서 쿠션에서 이제 반발력으로 2 쿠션으로 맞고 말았습니다. 네. 자, 김보라 선수 점수차가 좀 큰데 빨간 볼 옆돌리기. 자, 당점을 내려주고 두껍게 들어가면서 내공에 자, 깊숙하게 잘 집어넣었어요. 오, 너무 잘 쳤는데요. 오, 이게 빠지는군요. 이렇게 잘 친 공이 빠지면 너무 아쉽죠. 웃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점수가 크니까 이번 세트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잘 쳤거든요. 네. 저렇게 빠지는 거는 운이 없다라고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자, 차유람. 자, 비켜치기로. 키스도 있고요. 키스가 짧았던 것 같죠. 생각보다 두께가 살짝 두껍게 맞으면서 진로는 다른 곳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차유람 쪽으로 넘어갔는데 김보라 선수는 이번 세트를 진다 하더라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세트 가서 좀 분위기를 바꿔놓으려면 그렇죠. 지금부터 압박을 되겠죠? 좀 해야 되죠. 그렇죠. 네. 좀 어깨를 좀 풀어놔야 됩니다. 5세트에서 잘 쳐야지 보다는 지금부터 잘 치는 걸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좋아요. 됐어요.
아, 지금 까다로운 공을 깨끗하게 잘 쳤네요. 그렇습니다. 자, 9대2. 아, 이번 세트는 김보라 선수 어렵습니다. 이제 2점째 기록했어요. 그래도 표정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다라고 보여야죠. 또 차유람 선수한테 내가 지금 긴장하고 그렇죠. 있어, 뭐 주눅 들어 있어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포커페이스 아주 중요합니다. 네. 아, 키스가 났습니다. 얇았네요. 그래도 자 진로가 괜찮아 보이는데요. 괜찮습니다. 아, 맞았어요. 맞았어요. 인사를 합니다. 자, 9대3. 설계했던 두께보다는 살짝 얇게 맞으면서 키스가 걸렸었는데 네. 아, 그게 도움 닫기로 득점이 됐네요. 8점을 마무리해야 되는, 8점을 더 쳐야 되는 거죠. 지금 뒤돌리기도 무난해 보이죠. 자, 앞으로만 잘 들어간다면 무난히 득점을 할 거고요. 네. 어우. 자, 득점 됐어요. 됐습니다. 3연속 득점 기록하면서 자 김보라 선수가 차근차근 따라가고 있어요. 자 뒤쪽에서 잘 맞아 올라와 주면서 다음 공도 좋게 섰어요. 옆돌리기를 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욕심도 한번 내볼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냥 한 점 치지 말고 조금 더 포지션에 신경을 쓰면서 한번 노려보도록 하죠. 옆돌리기. 그냥 한 점으로 가네요. 이번에 짧게 빠지고 말았어요. 3연속 득점 기록하면서 이번 세트 가장 많은 득점을 이번 이닝에 기록했었던 자 김보라 선수. 자, 옆돌리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베스트 에버리지가 이제 올 시즌 보니까 1.250. 세트 게임에서는 이제 0.836을 기록하며 사실 올 시즌 전체적인 에버리지만 놓고 본다면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는데요. 자, 이번 대회 좋은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김보라. 이 중요한 순간에서 큐미스가 났네요. 그렇습니다. 스트로크 실수가 나왔던 차유람 선수. 마무리 지을 수 있을 때 좀 확 지어야 되는데 자, 이번 이닝 좀 실수가 나왔던 차유람 선수입니다. 설계를 꼼꼼하게 하고 있는데요. 앞돌리기에 포쿠션도 있고요. 하얀 공 앞돌리기로 포쿠션, 하얀 공 뒤돌리기로 쓰리쿠션 직접도 있고요. 뒤돌리기 직접 보나요? 자, 뒤돌리기 직접 본다면 확실하게 공을 잘 꺾어 놔야 됩니다. 너무 꺾였네요. 그러네요. 2024 LPBA 소이바젤 하노이 오픈 8강전 경기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차유람 선수는 일단 옆돌리기가 옆돌리 빨간 공 옆돌리기 왼쪽을 네. 노릴 거고요. 두껍게 쳐서 빨간 공을 횡단을 시켜야 되고 내 공은 많은 스핀을 가지고 코너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자, 코너까지 끌고 갔나요? 여기서 한 번 더 됐습니다. 네, 잘 쳤네요. 세트 포인트. 힘차게 회전 많이 걸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잘 쳐냈습니다.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자, 이번엔 노란볼의 오른쪽 옆돌리기. 자, 조금 길게 가는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괜찮아 보입니다. 완벽하게 네, 해결했습니다. 성공. 자, 이렇게 해서 11대4로 4세트를 가져가는 차유람 선수. 세트 스코어 2대2가 됐습니다. 네, 1세트를 따냈고 2, 3세트를 내줬던 차유람 4세트를 따내면서 균형을 맞춰놨고 이제 마지막 세트를 통해서 승부가 가려지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트는 좀 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유리할 것인지 네. 김보라 선수의 기세가 마지막 세트에 이어질지 차유람과 김보라의 대결 마지막
5세트 9점 경기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리의 아이콘 서경석입니다. 다른 업체보다의 계약 끝났나? 새로운 변화, 도전하는 서경석.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깊은 뜻이? 의리야! 혹시 인터넷은 몇 년이나 쓰셨나요? 올해로 20년 됐습니다. 대신은 없다! 한우물만 판다! 의리! 우리가 무슨 회사인지 알고 오신 건가요? 당연하죠!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 할 땐 인터넷 가입원. 인터넷 비교원 할 땐 서경석의 비교원! 이제는 프로입니다. 네. 자신있게 하고 싶은 얘기도 좀 하시고. 네. 선수들 또 플레이 좋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또 꾸짖기도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자 마지막 세트 5세트 경기 차유람 선수의 초구 공략으로 플레이가 시작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수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와, 이게 사실은 스트로크로 돌려내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걸 또 네. 확인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오른쪽 뒤돌리기가 스트로크가 완벽해야만 구사가 될 수 있는 공이기 때문에 쉽지가 네. 않죠. 아마 이렇게 이제 초구 풀어내는 걸 연습을 했을 텐데 돌려내지를 못했던 차유람 선수입니다. 자, 김보라 선수 옆돌리기 배치죠. 기회예요. 조금 두꺼운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네. 요거는 살짝 아깝습니다. 모처럼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요. 차유람과 김보라, 자 마지막 세트에서 4강 진출의 운명이 결정되겠습니다. 자 차유람 선수에게 옆돌리기 모양의 포지션이 남겨져 있고요. 자 노란 공 왼쪽으로 옆돌리기 들어가는데 짧게 네. 빠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꼼꼼하게 설계를 해야 돼요. 자 이 목적구 위치는 그래도 장쿠션에서 살짝 떨어져서 확률을 높여놓고 있는데요. 투쿠션으로 가도 투쿠션으로도 맞지 않는데요? 네. 너무 생각이 많았나요? 이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크게 빠졌습니다. 자, 이번 옆돌리기 배치는 좀 아쉬웠던 차유람 선수. 자, 김보라 선수의 큐볼이 자 노란 볼입니다. 좀 마땅히 선택할 공은 많아 보이지 않는데요. 자, 뱅크샷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더블 쿠션을 보는 것 같네요. 자, 빨간 공을 원백 넣어치기로 네. 조금만 더 힘차게 들어갔으면 단 쿠션으로 쭉 타고 들어가는 원백 넣어치기로 선보일 수 있었는데요. 네. 조금 상단력이 모자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쿠션으로 맞고 말았어요. 차유람 선수. 자 되돌아오기를 겨냥을 하고 있고요. 자 두께가 조금 두꺼우면 빨간 공이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자 두께는 좋았지만 두께를 얇게 설정이 되면서 내공의 회전량이 조금 모자랐네요. 하던 대로 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세트 2세트에서 승부가 결정이 난다고 해서 너무 부담을 가지면 이건 경기력에 부정적이죠. 자, 지금 마음을 가다듬고 자, 마지막 세트가 아닌 것이라 생각을 하고 김보라 선수가 네. 임하고 있어야 될 텐데요. 자, 장장 단으로 공략인데요. 조금 덜 내려가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세트라는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딱딱하게 친 느낌이 네, 없잖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시간에 펼쳐졌던 김가영 선수와 백민주의 대결은 김가영이 세트스코 3대0으로 승리하면서 이번 대회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경기의 승자가 준결승에서 김가영 선수를 상대하게 됩니다.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 이제 서로를 넘어서는 게 중요한 차유람과 김보라예요. 그렇죠. 이 경기 일단 잘 치고 올라가야 네. 되는데 이것도 키스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두께 미스예요.
자, 이렇게 되면 자, 김보라 선수로 기회를 잡았습니다. 네. 뭐 지금 공은 또 다시 한번 더블 쿠션에 쓰면서 쉽진 않지만 지금 어쨌든 기세는 기운은 김보라 선수에게 와 있어요. 자, 부드럽게 코너까지 잘 굴려 놔야죠. 장장 단으로 공략. 아, 괜찮습니다. 아, 빠지네요. 오, 득점이 안 되네요. 아, 조금은 부드럽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약간의 네. 속도가 실리면서 두 번째 쿠션에 맞을 때 내공이 살짝 휘어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이게 5세트 이전까지 플레이였다면 김보라 선수가 득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자세가 조금 그렇죠, 자세도 불편한 것도 좀 영향을 줬겠군요. 그렇죠, 자세가 좀 불편하기도 했어요. 네. 다행히 공은 아주 어렵게 섰는데요. 자, 짧게 빠지죠. 멀리 있는 공 하단까지 이용을 하면서 잘 뽑아오긴 했는데요. 네. 조금은 쉽지 않았던 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5세트 초반 자, 두 선수가 득점이 되질 않고 있어요. 자, 하얀 공 앞돌리기 대회전이 가장 무난해 보이는데 왼손이죠? 네. 자, 불편한 왼손 공략인데 앞돌리기 대회전. 자, 깔끔하게 쳐놔야 됩니다. 아, 조금 짧을 수도 있어요. 짧아 보이죠? 네. 자,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5세트의 긴장감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자, 두 선수의 대결. 물을 한번 네, 마셔보고 있는 김보라 선수입니다. 자, 두 선수 다 공은 쉽지 않은데요. 자, 대회전. 자, 장단 장단으로 이어지는 대회전 3뱅크를 보고 있습니다. 오, 짧아요. 짧게 빠지는군요. 자, 5세트 초반 누가 먼저 득점하느냐도 그렇죠.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긴장되죠. 자, 김보라 선수 네, 좋은 공 받았어요. 기회가 왔습니다. 김보라. 자, 꺾어 놔야 되는데 빨간 공 위치도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올 수 있어요. 이거 됐습니다. 오. 네. 아차 길 뻔했죠? 그렇죠. 초구 차유람 선수가 놓치면서 시작이 됐고 차유람 선수가 지금 긴 공태 이닝 이어지고 있고요. 김보라 선수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게 좀 길게 빗겨 맞으면서 내공이 너무 멀어졌어요. 자, 멀리 있는 볼 앞돌리기 대회전. 이게 멀리 있는 공을 정확하게 원하는 두께로 친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자, 되나요? 아,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네. 가스로 가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아, 아깝게 빠졌네요. 앞돌리기 대회전을 시도했는데 아슬아슬하게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몸공 두께 잘 맞췄는데요. 네. 아, 그러면서 차혜람 선수에게는 2점짜리 공이 섰어요. 그렇습니다. 뱅크샷 원뱅크 넣어치기 네. 아, 두께가 그래도 조금은 까다로웠었는데 깨끗하게 쳐내네요. 김보라 입장에서는 어렵게 한 점 득점하고 놓쳤더니 또 차이람 선수에게 뱅크샷을 열어준 셈이 되고 말았군요. 그럼 뱅크샷을 열어주면서 또 한 번 뱅크샷을 섰습니다. 자, 빨간 공의 두께를 깔끔하게 맞추고 키스까지 빼내면서 득점. 그리고 두 공이 다시 모여서 3뱅크 기회가 왔어요. 절묘하게 공이 또 모였네요. 자, 아, 장단 장으로 이어지는 공이었었고요. 네, 이거 성공. 이거 큰데요. 아, 이건 많이 큰데요. 네, 연속 뱅크샷 성공. 4대 1로 앞서가는 차유라.
이렇게 2점, 4점으로 출발을 하게 되면 네. 지금 자신 있는 스트로크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옆돌리기가 섰죠. 자, 이것까지 맞춰내면 5점이 득점이 되고요. 노란 볼에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자. 오. 오, 진로 괜찮죠? 자. 저는 키스를 얇게 뺄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네. 두께를 써가면서 내공을 한번 타이밍을 써서 눌러서 만드는 모양으로 아주 수준 높은 공이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몰아치기 성공하고 있는 차유람 선수 5대1로 앞서갑니다. 두 번의 이제 연속 뱅크샷 이후에 또 까다로운 매치 잘 풀어냈고요. 자, 백스윙이 큰 걸로 봐서는 빨간공 대회전 비껴치기로 들어가죠. 자, 이것도 진로가 됐어요. 좋습니다. 처음에 2점, 4점 스타트가 중요한 요인이 됐네요. 네. 아, 지금 기가 막힌 두께로 노란볼 잘 빠져나가면서 득점에 성공. 이렇게 되면은 차유람 선수는 긴장감이 좀 풀렸겠군요. 이제 스트로크의 자신감이 조금씩 네. 더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김보라 선수는 앉아서 한 번의 기회를 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마음 다 잡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3백으로 가는데요. 이거 가면은 이제 매치 포인트가 되는데요. 네, 자. 과감하게 용감하게 공략을 했었던 차유람 승부를 한번 걸어볼 만했죠. 걸어볼 만했죠. 지금 설계 자체는 전부 다 완벽했다고 보여져요. 네. 약간의 앞봉이 맞은 다음에 조금 더 반발력으로 득점을 만들고자 배팅을 넣었는데 그것 때문에 각도가 약간 짧아졌습니다. 자, 김보라. 이 기회를 살려내야 됩니다. 앞돌리기 가고 있고요. 나이스. 됐어요. 네. 잘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6대2가 됐습니다. 지금의 순간에 이 공은 정말 어려운 공이었었거든요. 살짝 미소를 먹고 있네요. 이거 네, 앞공의 키스 타이밍까지 완벽하게 빼내면서 내공을 저희까지 꺾어서 짧게 만든 거. 칭찬합니다. 자, 6대2. 네, 결기가 좀 있는데. 자, 옆돌리기. 오늘 꽤나 지금은 그렇죠. 약간 옆으로 사선으로 되어 있는 공이 옆돌리기라 네. 두께가 조금은 예민했어요. 맞춰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저기 득점이 안 되고 난 이후에 공을 자꾸 모아주는데 지금은 공이 모여도 네, 조금은 불편하게 네, 모여 있긴 해요. 지금 서 있긴 네. 하죠. 네. 조금은 불편한데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지금 장장 단으로 직접 보는 상황이 있습니다. 부드럽게 들어가서는 쉽지 않은데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원 쿠션에서 투 쿠션으로 갈 때 힘 있게 솟아 들어가면은 득점 될 수 있거든요. 자, 다른 배열들도 한번 체크해 보고요. 글로 들어가죠. 네. 조금은 길게 설정을 해놓고 힘있게 들어가면 득점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거 들어가면 너무 힘든데요. 득점 됐죠? 득점 됐어요. 네. 이게 득점이 되네요. 또 행운의 득점이 나옵니다. 이거는 거의 뭐 결정타인데요. 일단 힘있게 쳐야 되겠지만 좀 약간 넘치게 힘있게 치면서 원뱅크로 득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 점짜리 성공. 엄청난 행운이 차유람 선수에게 왔습니다. 김보라 선수 입장으로는 너무 가슴 네. 아픈 공인데요. 그렇죠. 이게 또 11점 경기가 아니라 9점 경기이기 때문에 매치 포인트예요. 차유람. 자, 그리고 옆돌리기 매치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군요. 네. 차유람 선수가 김보라의 돌풍을 꺾고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백민주를 꺾은
김가영 선수와 또 한 번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아, 지난번 결승에 올라갈 때 두 번이나 좌절을 맛보게 했던 김가영 선수 또 한 번 네. 4강에서 맛보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옆돌리기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행운의 득점 이후에 옆돌리기 배치를 받았는데 뭐 긴장하지 않고 또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었네요. 역시 멘탈 자체는 아주 높게 평가할 만합니다. 네. 자, 차유람 선수와 김보라. 이 김보라 선수가 이번 대회 돌풍이었는데 차유람 선수 앞에서 이 태풍이 좀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아, 조금은 좀 아쉬운 경기가 됐고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김보라 선수도 지금 경기를 경험으로 더 큰 선수가 돼서 다시 돌아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자, 차유람 선수가 풀세트 접전 끝에 김보라 선수를 꺾고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네. LPBA SY 바젤 하노이 오픈 자 8강전 경기 차유람 선수와 김보라 선수의 경기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최철호 해설님 수고 많으셨어요. 네, 저는 캐스터 박찬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비교왕 인터넷 가입 시 48만 원 고민은 그만. 비교왕 지금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업 때문에 없었다. 여기 김영석의 인터넷 비교원이 있습니다. 유신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스파이크 강의에 지급됩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